해마다 등장하는 논문의 표절과 어느 유명인의 유명 화가의 모작 시비 등등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표절과 샘플링의 경계를 묘하게 줄타기하는 작품들이 엄연히 작곡자의 이름을 내걸고 발표되고 있는 요즘에 어느 한 음악평론가의 실토가 공감이 갈 때가 있었어요. 현대사회 창작물들은 더 이상 새로운 창작이 이루어질 수 없을 만큼 포화상태에 이른 건지도 모르겠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작품의 장점들을 조금씩 가져다가 짜집기한 형태의 마치 조각조각의 천들을 이어붙인 퀼트 같은 형태의 신작들이 버젓이 유명 작곡가의 그 이름을 걸고 발표될 수밖에 없게 됐는지도 몰라요 하는 그 얘기 말이에요. 정말 그런 걸까요? 음악사 이래로 너무 많은 음악들이 만들어져서 더 이상 대중음악의 창작은 이루어질 수 없는 포화상태에 이른 건지 소니 커티스가 작곡했던 60년대 명곡 중에 하나인 그 World Cry Back이라고 하는 이 음악은 돈과 필, 에블리 형제인 그 에브리 브라더스에 의해서 61년에 세계적인 히트를 기록을 했었고 또한 이 곡은 앤 머레이, 케니 로저스 같은 수많은 가수에 의해서 지금도 여전히 불려지고 있는 명곡 중에 한 곡이기도 하죠. 작곡자인 텍사스 출신의 송라이트 소니 커티스는 이 곡의 저작권료만으로도 대단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 세계의 명곡 Walk Right Back to 뉴질랜드 마오리족의 구전민요인 형제 노래라고 하는 미마이라는 음악을요, 좋은 김만 살짝은 표절곡에 불과할 따름입니다. 오늘 그 원곡과 소니 커티스 작곡의 명곡 Walk Right Back을 에브리 브라더스의 노래로 한번 비교 감상을 해보시죠. 먼저 마오리족의 미마이를 들어보시고 이어지는 곡은 에브리 브라더스의 Walk Right Back을 듣습니다. 두 곡의 비교 감상이에요. 정말 닮아도 아주 심하게 닮았습니다. 너무 똑같죠?
레너드 번스타인은 작곡을 하기 전에 1년 정도의 휴식기를 가지는 걸로 유명한 작곡가입니다. 새로운 곡을 만들기 전에 1년의 휴식기에 들어가는 그 번스타인에 대한 칩거의 이유를 한 기자가 묻자 그 이전에 들었던 음악에 대한 기억을 지우는 1년입니다. 라고 답했다는 유명한 일화는 뭔가 시사하는 바가 참 큰 얘기가 아닐까. 지난 시간 동안 들었던 음악에 대한 잔향을 지우는 데만 1년에 가까운 휴식기를 가진다는 번스타인의 마음가짐이야말로 새로운 곡을 쓰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내 마음의 거울 같은 건 아닐런지 모르겠습니다. 다양한 감성과의 조우, 세상의 모든 음악, 98.7MHz, 울산 MBC FM, 양재현의 뮤지컬, 5월 6일, 일요일 순서를 함께 하고